청결, 그쵸? 청결이 무조건 청결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거실은 화나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주의 명인 연하신다입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셨나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만의 강력한 초 울트라 비법, 복이 넘쳐나는 집, 재운이 상승하는 집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거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복이라는 놈이 사람으로 따지자면 너무너무 까칠하고 예민하고 냄새에도 매우 민감하고 결벽증도 매우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우선시 생각되는 게 청결, 그쵸? 청결이 무조건 청결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거실은 화나셔야 돼요. 햇빛이 잘 드는 게 가장 좋지만 안 드는 집도 참 많거든요. 햇빛이 잘 안 들면 그만큼 집안에 등을 많이 키시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기 아끼시겠다고 간혹 어둡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전기세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눈 건강에도 안 좋고 해로울 수 있습니다. 돈이 더 많이 들 수 있으니 불은 좀 환하게 켜시고 그게 더 안 좋은 운을 상승시키시는 거예요. 좋은 운이 아니라 안 좋은 운을 상승시키는 거니까 불은 환하게 켜주세요. 그렇다고 형광등의 불빛은 너무 환하게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환하게 하면 오히려 눈에 눈 피로가 더 빨리 오거든요. 눈 건강에 좋지 않으시니 좀 그건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등 같은 경우에는 등이 하나 나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바로 교체해 주세요. 그것 또한 매우 안 좋은 거거든요. 나쁜 운들이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쁜 애군액살들은 어둡고 습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을 매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집안의 습도 또한 조절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집안의 등은 웬만하면 모두 다 LED 등으로 바꾸시는 게 가장 경제적으로도 매우 좋고요. 그리고 집안에 꽃이 피는 식물보다는 또는 뭐 생화 이런 것보다는 관엽식물 그런 게 훨씬 더 좋으세요. 그게 재운을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한 건강운도 그게 더 좋습니다. 거실 커튼 같은 경우도 암막 커튼보다는 화사한, 화려한이 아닌 화사한 커튼이 좋고요. 예를 들자면 망사 커튼도 괜찮아요. 비즈 장식 같은 걸로 화사하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연화신당만의 팁인데요. 재물운이 정말 너무너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가재를 한번 키워보세요. 킹크랩 아닙니다. 가재를 한번 키워보세요. 가재는 그 재운이 매우 상승되실 거예요. 열대어 같은 거 파는 곳에 가면은 사실 수 있으시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저희 집 신도분들 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 이제 부도나기 직전이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저희 신당에 점을 보러 오신 거예요. 상담을 거의 끝난 후에 제가 어항에 가재 두 마리를 한번 키워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반신반의 하시고 가셔서는 가재를 키우신 거예요, 정말로. 근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차 사업이 정말 잘 되시더래요. 그래서 넉 달 후에 오셨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법당에 봉투를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이 사장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장님들께서도 많이들 효과를 많이 얻으셨어요. 제 말을 믿고 한번 가재를 키워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닌 작은 변화로 재물의 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부자 되세요. 재물운이 궁금하시거나 사주궁합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연화신당으로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